탁구기실에 참여하고 있는 박동섭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 탁구기실에 참여하면서 건강도, 몸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 보니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장애인 복지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오산노인복지관 관장 내정자 조한성입니다. 오산노인복지관을 수탁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신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목사님과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헌신된 봉사자, 정직한 정직이 탁월한 경자로 일하며 오산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과 생명으로 동행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부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계원입니다. 먼저 성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복지관을 재수탁받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김종훈 담임 목사님이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복지관 직원 일동은 더욱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7개월 전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때론 미흡함으로 힘들었고 때도 있었습니다. 이용하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낌없는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채워주고 보듬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맡겨진 복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지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같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56년 역사에 거의 절반가량을 저희가 지역을 섬기는 사회복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가 되었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참 많은 일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세계복지타운을 운영하면서 많은 신뢰가 쌓였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온 바 이번에 이제 5년간 다시 재수탁을 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복지관이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지역 사회복지를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더 널리 예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